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3월 29일 월요일, 네. 오늘 개장 상황 또 어떻게 될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한 7분가량 장시장 남은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뭐 이슈들 좀 체크해볼까요? 네, 먼저 그 웨이브, 그러니까 저번 주에 그 KT가 투자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SK텔레콤의 웨이브도 그 영상 콘텐츠에 1조 투자한다고. 크. 네, 그러니까 완전 이제 그 전쟁인 것 같아요. 아, 드라마, 그런 드라마 얘기 들으면 너무 흐뭇해. 네, 해야죠. 해야지. 아니 KT 투자해야 됩니다. KT 4천억이 너무 작게 보인다 이제. 네. 네. 그래서 2025년까지 1조 원 투자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IPTV 이제 3사 중에서 유일하게 넷플릭스하고는 제휴가 없는 지금 SK텔레콤인데 디즈니 플러스하고도 제휴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근데 카카오TV는 입점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카카오TV랑 같이 하는 것 같고 다른 쪽은 아예 그냥 지금 일단은 배제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박정호 SK텔레콤 대표가 이제 주총 끝나고 기자들하고 만나서 그 디즈니는 웨이브를 경쟁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협력 가능성을 일축했다고 합니다. 그냥 서로, 그러니까 우리는 협력 안 하고 네. 경쟁력 있는 중소 제작사를 발굴해서 한번 그 웨이브를 한번 키워보겠다, 이런 좀 청사진을 제시한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KT도 아마 애초보다 규모가 늘어날 것 같고, 왜냐하면 KT가 얼마 전에 그 웨이브 TV인 카카오보다 더 많이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한 4천억 정도 발표했는데. 네. 이렇게 되면 SK텔레콤이 1조니까 뭐 더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토종 이 OTT끼리 정말 엄청난 지금 컨텐츠 확보 전쟁이 좀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고, 그래서 이 중소형 드라마 제작사 주가들이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계속해서 그 SK텔레콤까지 좀 가세하고 있어서 드라마 제작사들 몸값은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드라마만 뭐지? 경제 방송에 뭐 이런 거 예능도 많아요. 많이 하겠죠. 아, 드라마 보니까 이게 우리처럼 이렇게 뭐 시의성 있지는 않잖아요. 한 1년 지나도 이렇게 몰아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런가? 네. 경제 드라마 하나 만들까요? 주린 주린이 성장기 드라마. 주린 성장. 주연 염블리. 제작 팀프로. 조연 정프로. 네. 재밌겠는데? 네. 그리고 자, 예. 그 넷플릭,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 OTT 보면 넷플릭스가 압도적 1위입니다. 월 사용자 수가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1월 대비해서 113% 증가했고, 웨이브가 395만 명, 네. 티빙이 265만 명, 유플러스 모바일이 한 213명 정도 되니까 일단 넷플릭스가 좀 압도적으로 강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디즈니 플러스는 이제 아마 연내 그 국내 진출을 좀 공시했는데 언제쯤 뭐 진출할지 모르겠지만 디즈니 플러스까지 이제 가세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어쨌든 이제 컨텐츠 확보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이제 시간이 좀 돼서 그 일정부터 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정 한번 보면 잠시만요. 이게 자, 이거만. 예. 오늘 일요일들이 예. 한번 좀 자료 띄워주시면 네, 떴습니다. 예, 이게 날짜는 근데 뭐 아크 인베스트먼트 우주항공 ETF가 확실히 오늘인지는 뭐 정해진 건 없는데 제가 언론 보도로 봐서는 오늘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ETF 승인이 가능할지 한번 지켜보시고, 현대차가 코나 관련해서 이제 전기차 세종 배터리 리콜 관련해서 오늘부터 교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실적은 반영을 했고요. 네. 그다음 CFD의 양도차익과세가 이제 4월 1일부터 부과되기 때문에 오늘이 이제 회피할 수 있는 마지막 거래일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내일이 이제 기아차 전기차죠. EV6가 실물이 완전히 공개됩니다. 저번 그 주말에 아이오닉 5 그 영상 잘 봤습니다. 아 보셨어요? 예. 아 근데 좋던데. 예, 김준성 연구원. 나는 괜찮더라고. 예. 내 취향이더라고. 아 차가? 응. 아 그래요? 일단 그건 내자 아니지. 레자라고 봐. 그러니까 그 천연 가죽은 아니죠. 아 그래? 아 왜냐면 이제 아니 그 테슬라보다 그게 나은 것 같은데. 그 친환경, 친환경. 아 그래? 예, 친환경 소재로. 예, 아주 그 인테리어는 좋던데. 좋아. 인테리어는 네. 테슬라보다 훨씬 나요. 응? 예, 훨씬 나요. 그 뭐 바디 브랜드도 하나 들어가 있더만. 바디 브랜드는 바디 그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 아, 그럼 그런 식이잖아요. 이렇게 누워가. 네, 그건 맞습니다. 무중력, 네, 뭐 가능합니다. 좋더라고. 바디 브랜드. 아무튼 이번 이제 30일 날은 경쟁 모델이죠. EV6가 네. 공개되고 31일 날이 중요한데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이제 다음 날 새벽에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5시 반에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 이제 인프라 부양책 공개되니까 수요일 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1일은 이제 중국 제조업 지표 발표되고 한국 3월 수출입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오펙 플러스 회의에 이번엔 좀 이란도 참가가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4월 2일 날은 미국의 고용 지표 그리고 LG화학의 SK이노베이션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 건게 있는데 네? 2주 연기됐잖아요. 그래서 그 예비 판결이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니까 좀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스만 뭐 한두 개만 말씀드리면 갤럭시 S21이 네? 참 이게 아이폰을 이겼다고 하더라고. 2월 달에 2월에 아이폰을 제치고 전 세계 1등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S21이 대수로요? 네, 대수로 2,400만 대 팔았고 애플 아이폰이 2,300만 대. 오랜만에 이긴 거예요? 네, 진짜 오랜만에. 옛날에 무조건 이긴 거 아니었어? 네. 진짜 한 몇 년 만에 이긴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제가 이 수치 본 거 중에 1위 한 거 거의 못 봤거든요. 거의 아이폰이 1위 했는데 그래서 그것도 좀 특징적이고 그리고 유럽, 그러니까 EU가 원자력을 친환경 발전으로 분류할 거라는 그런 로이터 보도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구체적인 건 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미국 FDA가 아마존의 자회사라고 있는데 코로나19 진단 테스트를 긴급 사용 허가했다라는 그런 좀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네. 그 요게 만약에 이제 사용이 허가되면 진단 키트 관련주들에 있어서는 조금 부정적인 뉴스일 수도 있어요. 약간 미국에 네. 아마존 자회사가 이걸 또 허용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장 보겠습니다. 아니, 오르면서 시작하네요. 네, 네. 시장은 일단 현재 지수는 3056포인트에 일단 스타트를 끊었고요. 플러스 15포인트 정도 강세 출발할 것 같고요. 코스닥은 5포인트 정도 네. 상승 출발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일단 오늘 그 셀트리온이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호재가 나왔습니다. 레키노아주 유럽에서 조건부 승인 받아서 아, 그래요? 네, 드디어 이제 유럽 길이 열려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6% 급등세로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좀 좋은 모습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뭐 자동차 뭐 IT도 약간 반등하고 있고 오늘 NC소프트는 좀 빠지고 있는데 최근에 NC소프트가 좀 약간 이 게임 유저들 좀 화나게 했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었고 왜요? 그 뭐 업데이트를 했는데 네. 뭐 좀 문제가 있었나 봐요. 기존 유저들을 좀 약간 그 불이익을 아~ 주는 아, 맞아요. 좀 그런 게 좀 있었나 보더라고요.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좀 빠지는 거죠. 뭐 정확하진 않은데 저도 게임 쪽이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 뭐 10억씩 했던 아이템들을 뭐 3억 이렇게 이제 가격을 내리는 것처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 옛날에 비싸게 팔던 거를 네.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야 뭐 상관없는데 기존에 쭉 하던 그 리니지 아저씨들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좀 화났다. 뭐 이런 네, 기사는 본 것 같아. 네. 그래서 요새 좀 목표 주가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그러면 안 되지. 오래된 그 단골 팬분들을 예. 단골을 잘 해야지. 예. 그리고 오늘 일단 또 증권사 두 군데서 요새 뭐 계속 좋은 보고서 나오는데 금호석유가 8% 올라갔고요. 삼성중공업이 오늘 역시 8% 8%? 네, 8% 아까 그 조선 예. 최대 수주 예. 수주에다가 뭐 수혜주나
또 수혜까지 있어서 대우조선 삼성중공업이 제일 조금 올랐어요. 예. 그리고 오늘 그 산업재가 다 좋습니다. 뭐 조선도 좋고 두산 바켓 같은 건설기 인프라 투자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두산 바켓 또 소재 포스코 현대제철 또 대한항공 이런 기업들이니까 경기 민감주가 좀 많이 올랐고요. 반면에 이제 수혜주나 기대감으로 올랐던 HMM이 오늘은 3% 좀 급락하면서 가장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들 중에서는 뭐 LG이노텍이나 강원랜드가 일부 조금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쪽으로 조금 뭐 더 밑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오늘 현대미포조선, OCI, 두산인프라코가 좀 일단 반등하고 있고요. 다 경기 민감주 쪽입니다. 반면에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미얀마 쪽에 뭐 가스전이 있어가지고 요새 미얀마 좀 그 좀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 우려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제 그쪽에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오늘 한 3% 정도 하락세 보이고 있고 지난주에 제일 많이 금요일에 많이 빠졌던 게 이제 중국 불매운동 우려 때문에 FNF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그 FNF가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그 아, 네, MLB 있잖아요. 그게 한국 회사지만 네. 메이저리그 로고가 들어가니까 맞아요. 네. 그 우려감이 그러니까 실제 불매운동은 아닌데 이제 시장에서 이것도 중국 사람도 안 사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도 좀 추가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는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가 역시 강합니다.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한 4%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드라마 제작사죠.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2.3% 반등했고 또 네페스 같은 이제 반도체 기업도 일부 한 2% 정도 상승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 좀 하락하는 쪽은 오늘 그 와이젠터가 한 1.8% 또 반도체 실리콘옥스가 1.4% 정도 일부 조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주요 지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코스피는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3037포인트 마이너스 3포인트고요. 코스닥은 플러스 2포인트 0.1% 아무래도 셀트리온 그룹주가 강해서 코스닥은 조금 강한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하락 반전했네요. 네, 코스피는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또 미리 미국보다는 좀 미리 오르다 보니까 좀 오늘은 약간 오전장에는 약간 좀 밀리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1,900억 정도 코스피 들어왔고요. 외국인 기관은 각각 900억씩 좀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좀 아쉬웠던 게 연기금 그게 좀 또 다음으로 연기돼가지고 그 이제 자산 배분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매도가 좀 줄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은 선거 뒤로 연기를 해버렸습니다. 연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을 유보해서 일단 연기금 좀 기대는 좀 당분간은 좀 접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다음에 섹터적으로는 역시 오늘 조선주하고 철강주가 가장 세고요. 네. 그다음에 요새 시멘트 관련주도 아무래도 이제 건자재 수요 증가 기대감으로 강한 모습이고 또 인프라 투자 기대감으로 건설 기계 예. 한마디로 뭐 산업재 소재 이쪽 섹터가 오전장을 확실하게 좀 주도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해운주가 좀 많이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대표주, 카지노, 여행 이런 기업들이 일단 좀 빠지고 있고 인터넷 대표 기업들도 지난주부터는 조금 차익 매물이 일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성장주가 조금 오전에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성장주가 일부 빠지고 확실히 경기 민감 가치주가 일단 오전에는 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으로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개장 상황은 대략 네. 뭐 그렇고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이제 뉴스 나온 거 중에서 이번에 어쨌든 셀트리온이 그 결국에 허가를 받았고 같은 이제 치료제죠. 치료제인데 종근당은 승인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나왔는데 둘 다 어느 정도 효능이 뭐 입증이 안 된 건 아닌데 유효성 평가에서 좀 이게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임상 설계를 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증상이 가벼운 경증 환자하고 중등증 이제 평범한 환자죠. 그 대상으로 임상 이상을 설계를 했는데 네. 역시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이거를 투여를 했을 때 6.4일 정도 치료 기간이 단축이 돼서 임상 목적에 부합을 했기 때문에 허가를 받았고 반면에 종근당도 그 일단 결과가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설계가 좀 잘못됐습니다. 중증 환자에는 굉장히 효과가 있었는데 이 나파벨탄이 경증이나 중등증에는 별 효과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대조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증상이 가벼운 환자한테는 이거를 투여하나 안 하나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사실상. 네. 예.
근데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타겟팅을 했으면 허가를 받았을 텐데 그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임상 3상에서는 다시 한번 효과를 입증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임상 설계에 따라서 두 치료제의 좀 운명이 갈렸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금융투자의 선민정 연구원님이 오늘 셀트리온 이제 보고서를 썼는데 요거 이제 레키노라주 유럽에서 조건부 허가를 획득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일단 상향 조정을 했고 요게 그 도주당 그러니까 이 비슷한 게 있어요. 리제네론사와 일라이릴리 그러니까 일라이릴리. 미국 정부하고 코로나 치료제를 이제 공급한 게 있는데 그게 도주당 $2,100에 공급이 됐대요. 근데 그거는 단일 항체가 아니라 두 가지 항체에 들어간 항체 치료제니까 단일 셀트리온은 단일 항체예요. 그렇게 따지면 $1,250에 아마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그렇게 되면 올해 레키노라주로 인해서 1.2조 원 매출이 여기에 붙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전체 매출이 3.3조 77%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목표 주가를 좀 상향 조정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보고서 좀 빠르게 몇 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신증권의 그 한유정 노이자 연구원님이 화장품 섹터 네. 관련한 이제 보고서 썼는데 시장은 넓고 기회는 많다라는 이제 보고서인데요. 지금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가 2019년 기준으로 9억 명이고 미국이 2.8억 명이거든요. 그 전자상거래 판매액이 1.5조 달러, 미국은 0.5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네. 중국이 훨씬 많고 온라인 쇼핑객도 중국이 7억 명. 미국이 2억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중국이 굉장히 높은데 그 글로벌 화장품에서 전자상거래 침투율이 15.9% 정도 되는데 중국은 전자상거래 중에서 무려 31.4%가 화장품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온라인 비중이 높은 것 같아요. 이 중국에서 화장품이. 네. 근데 전통적으로 옛날에는 오프라인 소매업체에 이제 넘겨주는 그 제3의 유통업체의 영향력이 컸는데 전자상거래가 확대가 되니까 당연히 이제 직접 이걸 D2C라고 하는데 다이렉트 투 컨슈머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직접 중간 유통망 통하지 않고 바로 그냥 소비자한테 전달해 주는 거죠. 요 방식인데 요걸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그 수집하기도 용이하고 소비자 네. 피드백을 활용해서 제품을 바로바로 수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게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에서 유행하는 게 우리나라 그 라이브 커머스라고 있잖아요. 뭐 네이버에서는 그런 게 유행이래요. 그래서 소셜 미디어와 전자상거래 기능이 통합된 게 이제 소셜 전자상거래라고 하는데 중국의 그 위챗, 그 다음에 중국의 틱톡이라 불리는 더우윈, 그 다음에 중국에서 15초짜리 쇼폼 동영상 만드는 콰이쇼인가요? 네. 이들 업체가 소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탑재해서 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혹시 중국의 여왕절이라고 아세요? 3월 8일? 여왕절? 여왕절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세계 여성의 날이래요. 아, 3월 8일? 지났네요. 네, 네, 3월 8일. 그래서 그날은 중국의 남자들이 그 여자들한테 선물을 준대요. 선물을 많이 주고. 아니, 세계 여성의 날이 그런 의미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선물을 받아. 여성 지위 항상 네. 뭐 남성 양성 평등 뭐 이런 거 하는 그러니까. 날 아니야? 예. 네, 근데 3월 8일을 그 중국에서 여왕절로 이걸 만들었나 봐요. 아. 그래서 선물도 주고 네. 여성분들이 휴가도 많이 쓴대요, 그날은.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소비를 진작시키려고 한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겠지. 이용해서. 근데 그때 중국 더우윈 채널에서 19만 회 라이브 방송이 진행이 됐고 네. 그날 하루에 2,300억이 판매가 됐는데 상위 18개 화장품 브랜드 중에서 15개가 중국 회사 거고요. 아니 13개가 네. 5개가 외국 건데 그중에 3개가 한국 겁니다. 그래서 한국 거는 아모레퍼시픽, 메디힐, 이니스프리 요 3개가 포함이 돼 있는데 확실히 중국에 지금 온라인 시장이 커지고 있으니까 네. 이쪽과 관련해서 온라인에 대응 잘하고 있는 화장품에서 주목해보자라는 보고서니까 자세한 내용은 좀 한번 대신증권 보고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까 이제 그 권순우 기자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오늘 그 하나금융의 박무현 연구원님도 이 에버기븐 수혜주나 자초된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호재다. 사실 조선업체한테는 네네. 왜냐면 이제 이게 일본 이마바리 조선소에서 인도한 이제 선박이긴 한데 거기에 이제 스크러버가 들어가 있거든요. 스크러버가 이제 배기가스 내 황산화물을 알칼리성인 바닷물로 씻어내는 건데 개방염 같은 경우는 이 바다 씻어낸 바닷물을 바다로 그냥 버려버려요. 네. 그럼 그 폐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환경 문제가 심각한데 스크러버를 단 선박들 80%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80%가 이 네. 개방형이래요. 나머지는 이제 폐쇄형은 이제 안에다 그냥 담아가는 건데. 네. 근데 이 선박도 개방형이라서 이걸 버린다고 합니다. 아, 네, 이 밖으로. 네, 그래서 네. 이게 좀 문제가 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하를 통과하는 동안에는 일단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이거를 가동을 일단 금지를 한대요. 운하 통과 기간 동안은. 네. 그래서 아마 이 에버기브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때는 아마 황이 적게 들어간 저항류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추진 엔진이 손상될 수가 있대요. 어허. 추진력이 떨어져가지고. 아. 그래서 아마 이게 전복된 거 아니냐. 이런 좀 얘기가 있어요. 애널리스트들이 공부를 하시네. 네. 우리는 뭐, 왜 떨어진 거야? 아. 그랬잖아요. 네. 아, 전복은 아니고 자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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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초. 자초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 엔진에 손상이 가서 좀 추진력 잃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이제 이분께서는 좀 분석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에버기븐의 담당 선급은 이제 선박의 등급인데 네. 이게 미국에서 받은 거고요. 그다음 해상 보험소가 영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두 척이 아닌 선박들이 지나가는 세계에서 가장 번잡한 이 교통로에서 선박이 광풍에 휘둘릴 정도라면 이는 조선소의 기본 설계 능력과 선박의 품질에 대한 그 검사 과정을 두고 아무튼 이게 선주사와 해상보험사가 문제 제기를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책임 여론이 확대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은데 결론은 뭐냐? 이게 스크러버 사용이 이러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LNG 추진선을 만들거든요, 주로. 아, 그러면 스크러버 하지 말고 그냥 신조로 한다? 네, 이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죠. 이게 이런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세계 조선업체에서 한국 경쟁자는 이제 사라져버렸다. 아. 중국에서는 잦은 고장. 여기서 일본마저도 이렇게 되면 네. 선박 품질 신뢰성이 사라지니까 한국 조선 좀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네, 보고서니까 네. 한번 참고하시면 알겠습니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요 정도 살펴볼까요? 네네. 네, 네. 네. 자 오늘 아, 이 배에 대한 공부 역시 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이 또 계시고 그분들을 또 잘 서칭해 주는 우리 연부장님이 계시니까 이 좋은 소식들을 확실한 정보들을 많이 좀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원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